장유한 씨 맞아. 아 예림 씨. 아 네 안녕하세요. 아, 네. 이쪽으로 앉으세요. 네네네. 아 반갑습니다. 아 제가 소개팅 나오기 전에 네. 부선자한테 듣기로 예림 씨 성격이 굉장히 솔직한 성격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. 아 네 맞아요. 제가 워낙 막 내숭 떨고 막 조심 떨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. 아 진짜요? 네, 솔직한 편이어가지고. 아 솔직하면 네. 뭐 좋은 거죠? 아 솔직한 거 좋아하세요? 아 뭐 솔직한 게 뭐 내숭 떠는 것보다 좋죠. 어 그러시구나. 그러면은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초면에? 어떤 거요? 저희가 오늘 소개팅이고 처음 이렇게 방금 만난 거잖아요. 네. 제 첫인상은 어떤가요? 아, 유한 씨 첫인상이요? 네네. 그저 그래요. 네? 그저 그래요. 이야, 아,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솔직하시네요. 네, 이도 저도 아닌 느낌? 아, 진짜 제 얼굴이요? 네, 약간 그런 밍밍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간을 덜한 느낌? 야, 어우, 너무 아쉽다. 아, 진짜 솔직하시다. 와, 아, 죄송해요, 불편하셨나요? 아니요, 아니요, 좋아요, 좋아요. 아, 그래요, 그래요? 맨날 소개팅이 원래 불편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렇게 막 솔직하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니까 네. 오히려 편하고 좋은데요? 아, 그래요?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어쨌든 저희가 뭐 커피숍에서 만났으니까 커피 한잔 해야죠? 제가 커피 사올게요. 네. 아, 유현 씨. 네. 저는 그 카페인 안 들어간 걸로 좀 부탁드릴게요. 아 원래 커피를 안 드시나요? 아예 그건 아니고요. 네. 조금 전에 소개팅 한탕을 띄고 와가지고 거기서 커피를 먹었거든요. 아 또 소개팅을 여기 오기 전에 한탕을 또 하셨어요? 아, 예 두 탕째예요. 야 보통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말씀은 안 하시는데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진짜로. 하루에 소개팅 두 탕. 네 두 탕 기본이죠. 아 그래요? 전 남친이랑 헤어지고 나서부터 하루에 두 탕씩 매일매일 소개팅을 하고 있어요. 야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성격이어가지고. 아 그래요? 네네 하루에 두 탕씩 기본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. 아 근데 네. 그 전 남자친구하고는 헤어지셨다고 하셨잖아요. 네네. 이런 말씀 드리면은 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. 아 괜찮아요. 말씀하세요. 워낙에 솔직하신 스타일이니까 저도 솔직하게 궁금한 거 그냥 물어볼게요. 네 물어보세요. 네. 전 남자친구랑은 왜 헤어지신 거예요? 소궁합이 안 맞아서 헤어졌어요. 에? 소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헤어졌습니다. 아 진짜 솔직하구나. 네 너무 안 맞았어요. 아 그래요? 네 못 참아요.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. 네. 얼마나 안 맞았길래? 진짜 뭐 굵기, 속도, 뭐 끝나는 시간 다 안 맞았거든요. 아, 잠시만요. 네. 야 네네. 놀랍네요. 저 이렇게 솔직하신 분은 정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봐가지고. 아 그래요? 아 진짜 너무 솔직하시다. 더 솔직한 편입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어쨌든 제가 그러면은 카페인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음료 주문해가지고 갖고 올게요. 네네네. 이거 디카페인이거든요. 아 예림 씨는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? 아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요? 유한 씨 아까 이렇게 커피 주문해서 가져오실 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떤 생각 드셨나요? 일어나 보니까 키가 되게 작다. 아 제가요? 네네네. 아 제가 커피를 사다 드릴 때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. 네네네. 저는 키 작은 남자 절대 못 만나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커피 건네주실 때 있잖아요. 네네. 손톱에 때가 되게 많이 끼어 있으시더라고요. 아 제 손톱에 때 낀 걸 보셨어요? 저는 흙 파고 온 줄 알았어요. 아 손톱으로 흙 이렇게 파다가 오신 줄 알았다고? 네네네. 100% 게으르다. 아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. 아 제 손톱을 보고 자기 관리 안 한다 아, 이런 생각? 게으르다. 아 유한 씨. 네. 유한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? 아 저요? 네. 아 제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희 그 아버지께서 중소기업 회장님이세요. 아 중소기업 회장님? 네네네. 한 40년 정도 이제 탄탄하게 운영해온 그런 기업인데 제가 이제 물려받아야 돼가지고 네. 그 아버지 밑에서 지금 경영 수업 받고 있어요. 경영 수업을? 네네네. 재벌이 있으시네요? 아 뭐 그런 식이죠. 아 그래요? 네네네네. 오 진짜 그지같이 보였는데. 아 그래요? 아 네네. 세상에나. 아 실제로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부자신 거잖아요. 뭐 그냥 먹고 살만하죠. 네. 그래요? 네. 그럼 아버님이 그 회장님이시고? 네 아버님께서 워낙에 이제 잘 읽어놓으셔가지고. 아 그래요? 네네네. 그럼 오늘부터 제가 유한 씨 아버님을 시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요? 예? 유한 씨 아버지를 시아버지라고 부를게요. 아 갑자기요? 네네네. 아까 전에는 저 손톱에 때 끼고 게을러 보여가지고 싫다고 하셨잖아요. 키도 작고. 돈 많으면은 평생 살면서 제가 손톱에 때 낀 거 빼드릴게요. 그럼 뭐 키 작고 손톱에 때 끼고 뭐 이래도 돈만 많으면 상관없다? 아우 상관없어요. 아 돈만 많으면 다 참을 수 있다? 다 참을 수 있어요. 아 속궁합이 안 맞으면요? 그건 못 참아요. 아 그건 또 절대 용납 안 되고? 절대 못 참아요. 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? 네. 야 진짜 엄청나게 솔직하시네요 진짜. 백만 장자가 와도 속궁합이 안 맞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. 야 왜냐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. 속궁합이 안 맞으면은 전 100% 바람을 펴요. 아 본인이 바람 피는 걸 알아요? 아 저도 저를 알거든요. 아 야 엄청 솔직하시다 진짜. 네. 대박이다. 속궁합 안 맞으면 바람 펴야죠 어떡해요. 진짜 엄청나시네요. 네 그죠 그죠. 아우
아, 유한 씨. 네.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아, 화장실이요? 똥이 마려워가지고. 아, 예, 다녀오세요, 다녀오세요. 아, 사실 제가 어젯밤에 라면을 유통기한 지난 걸 먹었거든요. 그랬더니 지금 설사를 계속하고 있어요. 아, 예, 예. 다녀오세요.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. 예. 아, 근데 그 라면 먹어서 모자라가지고 엽떡을 시켜 먹었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 매워가지고 똥불 불이 나고 있어요, 지금. 아니, 그니까요. 그냥 다녀오세요. 저한테 아, 그런 얘기. 건가? 아, 그런 얘기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. 아, 그래요, 그래요. 아, 그러면은. 잠깐만요. 아, 담배 피면서 똥 싸고 올게요. 아니, 그냥 싸고 오세요.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된다니까. 엄청 솔직하시구나, 진짜로. 야. 아, 인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도망가야 되겠다. 뭐야? 그냥 간 거야? 인사도 안 하는 건데 나가자 저 새끼. 아우 세상에 돈이 많으니까 몇 번 만나가지고 가방이나 좀 뜯어내야겠다. 가야지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.